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유, 이제 장마도 끝났고 이제 찜통 더위만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어제는 이곳에 36도가 됐던 것 같은데 님이 계신 곳들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덥죠? 이런 무더위에 진짜 몸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저도 오늘 또 이렇게 또 일찍 나와봤습니다. 채송화가 엄청 많이 피었고 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꿀벌들이 이게 웬 횡재야. 웬 꽃들이 이렇게 많아. 난리가 났습니다. 꽃마다 막 벌들이 막 다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어요. 진짜 꽃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벌들입니다. 아유, 진짜 이 무더위에 이 꽃들이 어떻게 있어줄까요? 아우, 정말 아주 사람도 힘들지만 꽃들도 엄청 힘들어요. 노랑공이 이제 한 차례 꽃이 다 피고 이제 꽃이 지면서 또 새로 피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물에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힘들 사람도 힘들지만 힘물도 힘들고 진짜 다 힘들죠. 그래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꽃들이 피고 또 잘 있어지는 꽃들 때문에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아우, 요 비댄스 이제 좀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는데 잘라주면 또 새로 올라오고 마냥 이렇게 얘는 한번 싹 잘라서 심었기 때문에 키가 막 무성하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냥 그래도 잘 있어주면서 꽃들이 피는 아이들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 위로가 됩니다. 요거는 스카비오사. 얘를 꽃대 싹 잘라줬어요. 쫙 잘라줬는데 얘가 겨순이 나와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옮겨준 당구카들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았던 애들은 그냥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애도 있고 잘 지켜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애기 용담초도 이 여름에 굉장히 취약하다 하더니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이고, 멀리서도 요꽃 후룩스 플룩스 이런 아이들은 그냥 눈에 확 들어와요. 멀리에서 봐도 저 입구에서 보면 그래도 이렇게 화려하게 나름 화려하게 피어주는 꽃들로 인해서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답니다. 오늘도 벌써 7월이 가고 오늘은 이제 8월 1일 8월 첫날입니다. 진짜 이 무더위를 이 아이들이 잘 이겨줘야 될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준 거 보면 이런 아이들은 더위에 강한 아이들 아닐까요? 아유, 하늘바라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예쁜 아이들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시꽃도 여전히 꽃이 피고 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씨앗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맺혀 있으면 얘네들이 꽃 피는데 조금 지장은 있어요. 꽃이 그만큼 많이 안 펴주고 좀 더디게 피죠. 씨 만들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요 씨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씨를 또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아유, 애기 지손이거든요. 애기 지손이도 이렇게 꽃 계속 이렇게 피어주니 너무 예쁘죠. 꽃이 정말 예뻐요. 저는 이런 씨앗 그냥 이렇게 다 잘라버렸어요. 씨앗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씨앗이 생기면 꽃 피는데 조금이 아니라 많은 영향을 끼치죠. 꽃이 안 피고 요거 씨앗에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썼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씨앗이 맺히면 요거 씨앗을 그냥 잘라준답니다. 꽃을 더 많이 봐야죠. 아우, 예쁘다. 페랭이 점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런 페랭이들도 힘들어 했었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찜통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낼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우, 예쁘죠?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요거 큰 꽁의 비름이거든요. 요 꽃이. 아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그냥 내 자식 같으니까 요런 꽃들을 그냥 아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요 꽁의 비름이 얼굴이 굉장히 크거든요. 입도 굉장히 크죠.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요거는 그냥 요것도 큰 꽁의 비름 아니었나? 요거는 아마 월동하고 깨어난 비름꽃 같은데, 얘도 벌써 꽃이 이렇게 맺혔어요. 얘는 꽃봉오리가 벌써 이렇게 맺혔네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맺혔는데, 작년에 제가 요게 조금 늦게 꽃이 펴가지고 꽃을 다 못 보고 겨울이 되었거든요. 근데 요 꽃은 이제 올해는 꽃을 일찌감치 볼 듯합니다. 벌써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혀 있어요. 꼬리풀 여전히 또 부지런히 잘라줘야 되는데 못 잘라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얘도 설이 올 때까지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제 요 꽃 지근하면 한번 바싹 잘라줘도 돼요. 잘라주면 이제 그냥 여름에 지금 좀 힘들어요. 이제 찜통 더위 때 요 꽃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싹 잘라줘야 되겠어요. 요거는 백삼풍로초인데, 백삼풍로초도 애기 지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꽃 모양이 좀 다르긴 해요. 풍로초. 여기 하나 있네요, 꽃이. 그치. 어딨지? 여기. 확실히, 풍로초. 얘는 풍로초 꽃 맞아요. 백삼풍로초. 좀 다르죠? 요거 멜람포디움이 물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제가, 비 오고 난 다음에 그냥 물 안 주고 화분에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화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에 있는 아이 꽃들은 그냥 이렇게 물을 안 줘도 땅에 물이 있는 거 그거 먹으면서 괜찮은데, 이렇게 화분에 담아놓은 이 멜람포디움은 어제 보니까 잎이 막 말리더라고요. 얘네들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땅을 파고 이렇게 묻어놨어요. 제가 이제 또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면 요 꽃나무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일단 땅에다가 깊이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얘는 가기 전에 물병을 하나 꽂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멜람포디움 물마름이 심해서 제가 이렇게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어머나 지금 아이고 뭐야. 이름 뭐 부러졌다. 아이고 예쁘다. 와인컵 지선이 가져오니까 이렇게 꽃이 그냥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삶은 만드빌라. 햇빛에 나오면 또 노란빛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노랑 만드빌라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햇빛에 이렇게 나왔는데 완전히 삶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노랑이 아니라 삶은이 맞아요. 아이고 예뻐. 진짜 색깔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색이 예쁘죠. 삶은 색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뭐 삶은 색을 가진 꽃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개량된 꽃들이 많다 보니까 요 삶은 색이, 앵초도 있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 만데빌라도 요게 노랑이 아니라 삶은이 맞네요. 진짜 예쁘죠. 요거 화이트 캔디 제가 싹둑 잘랐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꽃이 지니까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는 요 밑에를 잘라보고 싶은데 혹시 몰라서 그냥 이 위에서 잘랐거든요. 꽃대를 한 뼘 정도, 한 뼘도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싹 잘라냈거든요. 여기 밑에도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놔뒀고, 얘는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번식을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는 번식을 엄청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푸른바고, 아이고 꽃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바고, 얘도 혼자서 꽃이 피고 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요 진 거를 또 안 잘라줬나봐요. 그랬더니 요것도 새로 올라와서 푸른바구도 수국처럼 이렇게 송이로 꽃이 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유리오프스거든요. 엄청 풍성해졌죠. 제가 한번 순치기를 했더니 엄청 풍성해졌는데, 과연 얘 이제
거름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유박비료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영양분이 좀 부족한 듯 느리끼리 해주는 것 같아요. 아유, 요것도 올해는 꽃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머, 늦게 피는 뱀무. 하나씩 하나씩 잊을만 하면 뱀무도 하나씩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늘꽃 요거 요 화분에 하나가 났길래 그냥 요 상태로 기장은 잘랐어요. 요렇게 해서 그냥 짧게 해서 풍성하게 한번 키우고 싶어서 그냥. 근데 여기 화분 가에 있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요 외목들을 한번 키워보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거 그냥 꽃밭에 놔뒀더니 얘네들이 월동을 못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저희 북부에서는 요지 월동이 힘들어요. 어머나, 여기 펌펌 국화. 아, 이렇게 그린색이 폈네요. 그린색. 아, 이렇게 숨어서 피고 있어. 왜 이렇게 숨어서 피고 있어? 그린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어머나, 요거 한 가지가 이렇게 폈네요. 지난번에 꽃이 안 올라온다고 제가 좀 저기 얘네들 잘랐는데 그린색만 이렇게 폈습니다. 아이고, 속에서 숨어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가을에 어떻게 또 꽃이 보여줄지 참 기대되는 폼폼 북카입니다. 이게 제주 삼비장이라는 건데 얘가 키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이거 꽃밭에 심으라서 여기다 심어놨더니 얘가 이거 꽃볼이 잡혔어요. 얘 꽃은 아직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불이 잡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자라줄지 참 기대가 되고요. 여기는 지금 청아지손이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잎이 다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이제 여기 죽었나 보다 해갖고 여기다가 다른 걸 심으려고 땅을 팔라고 했더니 딱 뭐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청아지손이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훅을 좀 덮어줬어요. 타버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비댄스, 습근 비댄스. 얘는 키가 그래도 꽤 큰가 봐요.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습근 비댄스. 요거 습근자가 들어가면 겨울을 노지에서 월동이 되는 꽃들인데 얘는 모르겠어요. 진짜 올해 한번 실험으로 얘는 노지에다 그냥 놔두고. 얘 노란색은 안 되거든요. 노란색은 노지 월동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얘는 분홍색. 꽃도 좀 더 커요. 노란색보다 꽃도 더 크고 키도 더 큰 것 같아요. 잎도 달라요. 얘는 쑥갓처럼 생겼는데 얘는 그냥 이런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습근 비댄스도 노지 월동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야무져졌죠? 이게 허브, 장미허브거든요. 장미허브인데 얘네들을 계속 순도 쳐주고 했더니 요거 보세요. 순 쳐진 아이들은 순 쳐준 그 줄기는 어우 막 땀이 눈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점심 먹고 나왔거든요. 점심 때 이렇게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왔어요. 요거 이렇게 밥이 굉장히 풍성하죠. 그리고 입장들이 아주 짱짱하고 땡글땡글해요. 아주 여기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네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야무지게 아주 땡글땡글 아주 잘 다져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햇빛에 다져지고 있어요. 우리 꽃밭이 굉장히 넓지가 않고 좁잖아요. 비 좁아서 꽃밭에서 퇴출을 시켜야 될 꽃이 있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저 꽃밭에서는 조금 버거운 꽃나무가 있어서 퇴출을 시켜야 되는 그런 꽃들이 있어요. 뭐냐고요? 여기요. 요거 접시꽃. 요거는 퇴출을 시키려고요. 요거 핑크색인데 너무 꽃도 빨리 지고 너무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면서 꽃대 잘라주고 할 시간조차도 없고 키가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얘는 그냥 저희 밭에서 꽃밭에서 얘는 퇴출 시키려고 합니다. 요거 접시꽃
그리고 요런 입장 보면 이렇게 병충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꽃밭에서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접시꽃은 그리고 한 2년 살면 죽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새순이 새로 생기면 다시 올라오는 거는 계속 올라오는 거는 이제 새로 나는 그 싹들이 올라와서 이제 모주가 되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저희 꽃밭에서 퇴출시키렵니다. 접시꽃 요거랑 요거 하고요. 저희 꽃밭에 또 에린지움이 있었어요. 에린지움이 이렇게 번식을 엄청 해요. 번식을 엄청 하고 얘가 좀 가시가 있어서 저는 좀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 뽑아버린다고 했더니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그 꽃이 에린지움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에린지움이 굉장히 비싼데 요거를 그래서 퍼다가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다시 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꽃밭에 좁은데 얘가 너무 덩치도 너무 크고 좀 제가 버거워서 그래서 저희 꽃밭에서는 에린지움 퇴출하려고 얘를 지목해놨어요. 퇴출 대상 에린지움 꽃은 굉장히 매력 있어요. 보라색 보라보라 아주 형광빛이 나는 매력 있는 꽃이긴 한데 저희 꽃밭에서는 제가 퇴출을 시키려고 지금 지목을 해놨답니다. 꽃밭이 넓으면 진짜 그냥 다 놔두고 다 키우고 싶죠. 다 키우고 싶은데 워낙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더 좋아하는 꽃들을 더 많이 심고 싶어서 조금 양이 안 차는 꽃들 그런 거는 좀 퇴출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케네시아. 정말 에케네시아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싶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심은 건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요 꽃이 제가 없을 때 보여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요 꽃들을 못볼 거니까 그때 꽃 피면 어떡하죠? 아쉬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요 꽃이 굉장히 기대돼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그렇게 예쁠지. 어떨지 모르니까. 아이고, 요거 뭐야. 수레? 아니, 수레가 아니지. 풍차 대모로. 꽃이 이렇게 많이 피니까 너무 예쁘죠? 여기는 이렇게 피는데 하얀색은 아직 안 폈어요. 요거 흰색인데, 흰색은 아직 안 폈어요. 풍차 대모로도 아주, 얘네들은 노지 월동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지에서 지금, 아직은, 찜통더위에 또이 꽃들은 어떻게 될지 참 걱정도 되고 뭐 그래서 간다면요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잘 있어지면 좀 더없이 더 예쁘고 더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 꽃들이 어떻게 될지 아유 송엽국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물러버렸는데 이거 노란색 이거 하나 꽃이 폈고 여기랑 지금 요만큼 미니 송엽국 요두 개만 있네요 다른 데는 다 물러서 가버렸거든요 여전히 그냥 예쁜 다른 데는 요 종이나무가 막 물르고 막 그랬다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이제 두 개밖에 없지만 두개다 아직은 괜찮아요 잘 버텨줬습니다 여기 있는 바늘꽃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요거 보세요 이거 수잔대 얘는 꽃이 그냥 붉은 수잔대처럼 막 풍성하지도 않고 그냥 요런 상태예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여전히 예쁜 금가나도 얘도 더위에 또 장마에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아주 튼실하게 꽃이 계속 피어주고 또 씨앗도 열심히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씨앗 열심히 받고 있어요. 삼잎국화 요거 나무를 해먹는다는데 저는 이게 삼잎국화 요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여기 한 촉이에요 하나 나무 하나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풍성히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들 보면 꽃이 굉장히 예쁜데 얘는 겹일지 홋일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꽃이 올라올 생각은 없고 계속 순을 잘라줘서 그런가요? 순을 잘라줘서 이렇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꽃대는 전혀 안 보여요 메리골드 요런 거는 당연히 뭐 여름 화초니까 메리골드 백일홍
봉선화 요런 아이 요런 꽃들은 그냥 여름에 없어서는 안 돼요. 꽃밭에 요런 꽃들이 있어줘야 그래도 여름 꽃밭을 빛이 나게 하는 듯합니다. 백일홍, 메리골드 요런 꽃들은 꼭 꽃밭에 꼭 심으세요. 요런 거 다 씨앗 파종해서 올라온 꽃들입니다. 뭐 작년에 제가 여기서 꽃을 안 심었기 때문에 올해 이거 다 씨앗 파종해서 이렇게 올라온 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씨앗을 파종한 거냐 뭐 물어보셨는데 저는 다 100% 다 요런 꽃들은 다 씨앗 파종해서 올라온 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보고 있답니다. 오늘도 또 저희 꽃밭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꽃들 그런 아이들도 소개해드렸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꽃들을 눈맞춤하고 또 들어갑니다. 굉장히 더워요. 더위 먹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고추도 이제 저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추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쪽에 보면 고추나무가 이렇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 고추나무 하나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물어서 다 익어가고 있어서 이제 딸 일만 남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또 고추도 다 힘들죠. 얘도 무슨 병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받주신 분이 약도 쳐주고 영양제도 주고 비료도 주고 다 하셨는데 저렇게 하나가 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또 들어갈게요. 아유 요거 버베나 잘라주면 꽃이 또 피고 아이고 진짜 너무 예쁘다.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버베나 요것도 오늘따라 더 예쁜데요. 요거 핑크색 요거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배풍둥 아유 끝없이 피어지는 배풍둥 얘 보세요. 계속 가지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꽃대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얘는 잘라주면 또 새 가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다 물고 올라와요. 배풍둥 이런 매력이 있답니다. 고객님들 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